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연말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 평균치가 거의 두 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는 49만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98%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하루 병원 입원 환자는 약 14,800여 명으로 지난주 대비 63%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자는 1,200여 명으로 5%가량 증가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원인으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모두 확진 증가를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중으로 보면 오미크론 비중이 델타를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지난 1일 기준 신규 확진자의 95.4%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고 4.6%는 델타 감염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DC는 확진자 급증을 줄이기 위해선 백신과 추가 접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